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2016년 올해 6월 18일 시행된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 대한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책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지방직은 국가직에 이어서 어느 정도 준비된 학생이라면, 수험생이라면 난이도 면에 있어서 다소 수월했다라는 평가들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현장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나로서도 보면, 문제를 쭉 살펴보면 선생으로서가 아니라 학생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나름 문제 유형에 있어서 답을 요구하는 데 있어 순진하게 순수하게 문제를 제시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어법에 대해서, 한자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내밀한 또는 구체적인 수업을 또는 학습을 하지 않았다면 뭐 난해한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결국 그 수업 속에, 또 수업에서 진행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상대적으로 우리 수험생들이 쉽게 여겨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그 시험에 출제되는 어떤 것들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규범 문법에 의해서 대체적으로 세 문제 나왔죠. 뭐 언어와 사고라는 어느 일반론 파트에 지문을 주고 답하는 유형의 문제랄지, 품사 구별의 문제가 나왔고요. 뭐 상대적으로 문법이 이번에 좀 적게 나왔습니다. 어문 규정 파트는 이제 한글 맞춤법이랄지 띄어쓰기 해서 두 문제 정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섯 문제 정도 언급이 되지 않아서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적게 나왔다. 같은 달 치러졌던 교육행정직 시험에서는 어휘 문제와 문법 다 합쳐서 열 문제가 넘었기 때문에 막 그런 점에서 교육행정직 시험을 준비했던 학생들에 비해서 지방직을 시험을 준비했던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적게 나왔다고 해서 다소 실망하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됩니다. 자, 이밖에 독서의 원리와 실제 파트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 한자 도금 읽기, 한자 표기. 일단 뭐 우리가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올해도 역시 시험에 출제됐던 것은 일단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한자 문제, 한자 성어 문제는 뭔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뭐 세 문제 정도, 많게는 네 문제. 이번에 역시 지방직에서도 한자 표기 문제 두 문제, 한자 성어 문제 한 문제에 한자에 대한 어휘에 대한 이해. 그래서 일단 뭐 도금을 다루는 상태였겠습니다만은 한자의 그런 순수한 문제는 아닐지라도 한자에 대한 어휘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잘 파악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 이번에 문학은 약 세 문제, 그래서 고전문학, 현대문학에서 특히 시가 이번에는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고전문학 가운데는 신화, 이것도 역시 뭐 이번에 순수하게 일하는 문학 파트가 문학으로서의 어떤 고유성을 묻는 문제라기보다는 대체적으로 독해 위에 그런 어떤 자료로서의 그런 문제의 성격이 상당히 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실제적으로 독해 유형의 문제까지 포함해서 한자, 속담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다면 결국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책의 내용에서 보면 앞반부보다는 중반 이후로부터가 상당히 잘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될 것이냐, 그건 아니죠. 국어 같은 경우는 워낙 영역이 넓기 때문에 어느 시험에서 어느 부분이 집중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의 또 시험에 있어서 올해 이렇게 안 나왔으니까 내년에는 전혀 그쪽 파트가 안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오히려 올해 안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시험의 어떤 경향에 따라, 그때그때 경향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인 측면은 이제 우리가 강화를 하겠지만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것들을 대거 수정하거나 이런 어떤 학습의 대책을 세운다면 2017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뭐 이런 것 개요에 대해서는 뭐 여러 차례 다 이야기했을 것 같고요. 관련돼서 그렇다면 어떤 문제들이 이번에 이렇게 나왔을까, 일단 한번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통사적 합성어로만 묶인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죠. 단어 형성 과정과 관련된 유형의 문제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수업 중에 얘기했죠. 어떤 경우라고 해서 용언의 어간, 비통사적 합성어의 유형만 알면 쉬웠던 문제죠. 1번 같은 경우가 비통사적 합성어. 자, 세 가지 경우죠. 용언의 어간 플러스 용언, 용언의 어간 플러스 용언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용언의 어간 플러스 명사가 온다든가,
다음에 부사 플러스 명사가 오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우리가 세 가지 경우가 바로 비통사적 합성어의 유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번 같은 게 열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열쇠라는 단어는 여기에 속하는군요. 열다, 열다는 용언의 어간이죠. 열다는 용언의 어간의 관념의 리을 다음에 명사 쇠가 오는데, 이때 용언의 어간 다음에 바로 뭐가 왔어요? 쇠라는 명사 왔죠. 중간에 관영형 어미가 생각됐다. 이 관영형이 리을이 왔을 때 그 앞에 리을은 탈락하거든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우리 생각할 수 있죠. 예컨대 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다라는 용언의 어간 가에 어미 리을 수록이 왔다. 아니죠. 여기 가다로 가려고 여기 갈다라고 합시다. 갈다. 잘못했습니다. 갈다. 자, 우리가 뭘 갈다, 칼을 갈다 할 때 갈다에 갈다. 이렇게 리을, 용언에 간에 리을 받쳐고 난 것 다음에 리을로 쳤단 말하면 리을이 탈락하죠.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리을이 탈락한 형태로서 갈수록이 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자, 생각해두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새빨갛다라고 하는 건 새는 우리가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비통이죠. 비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새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없습니다만은 새라는 것이 접두사죠. 그래서 새빨갛다, 새빨갛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새빨갛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된소리가 온거나 아니면 거산소리가 왔을 때 양성음절이죠. 새파랗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잘 정리해 주시고, 만약에 음성이 왔다 하면 시가 되겠죠. 시뻘갛다, 시뻘갛다 이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시퍼렇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 생각을 해둘 수 있어야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셋이 왔을 때는 뭘까요? 셋이 왔을 때는 울림소리 갔을 때죠. 샛노랗다, 샛노랗다. 울림소리 양성음절에는 요 같이 샛노랗다, 셋이 쓰이고요. 만약에 뭐가 왔을 때는요? 그렇죠. 음성이 왔을 때는 시소 쓰죠. 신노랗다. 자, 이런 표현들.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가 각각 이런 셋이나 시, 시, 셋은 전부 다 접두사. 그러면 이것은 파생어라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1번은 아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두 번째 관련해서 보게 되면 덮밥이 있습니다. 덮밥. 자, 이 덮밥 같은 경우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이것도 역시 용언의 어간 다음에 명사가 온 환경에 속하는 거죠. 원래는 용언의 어간 다음에 관형의 어미가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밥이 왔을 때 이렇게 관형형 어미가 생략돼서 합성됐으므로 이것도 역시 비통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 구분하는 문제. 자, 지푸르다 같은 경우는 이거에 속하는 거죠. 지푸르다, 짓고 푸르다. 중간에 연결음이가 생각됐죠. 지푸르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했고, 감발 같은 경우는 감는 발 용언의 어간 다음에 이것도 역시 발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된다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감는 발, 중간에 관형형 어미가 생략됐다. 따라서 비통이가 되겠다. 비통, 이런 것도 비통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비통으로 모인 건 다음은 몇 번? 2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3번 간발 돌아가다. 돌아가다는 통사적이죠. 돌다와 가다가 만났는데 중간에 연결음이 아가 들어가 있죠. 따라서 이 경우는 통사적 합성어에 속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젊은이 같은 경우가 있어요. 젊은이 같은 경우에는 젊을 사람, 젊다에 관념의 니은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의존명사 이, 그래서 젊은 사람이 되니까 이거는 통사적이라 볼 수 있겠죠. 자, 가로막다도 역시 가로라는 부사에다가 용언이 왔죠. 가로막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앞에 단어가 뒤를 한정하는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두 가지는 그래서 다 통사적 합성어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최근에 공무시험에서 가장 잘 나오는 유형이니까요. 아마 우리 수험생들 열심히 공부했을 걸로 생각되고, 일단 비통사적 합성어와 통사적 합성어 가운데 뭐가 더 맞느냐. 일단 여러분들 보면 단어 생산성이 높은 것이 통사적 합성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외적으로 비통사적 합성의 유형만 알고 있다면 대체적으로 나머지는 다 통사적 합성어다 이렇게 생각하면 고르기에 편할 걸로 생각됩니다. 자, 2번입니다. 맞춤법이 맞는 것끼리 이르다. 맞춤법, 희생을 치러야 할 때 상당히 중요하죠. 1번 같은 경우 2번에 희생을 치러야 할 때, 치러야 기본형이 치르다죠. 이거 많이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치르 플러스 뒤에 모음으로 쓰는 말이 오게 되면 의가 탈락하죠. 그래서 요 경우가 뭐가 됩니까? 치러야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에 두 번째 관련돼서 이것도 역시 뭐 똑같은 형태죠. 1번에 대가. 자, 한자끼리 합성된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쓰지 않죠. 뒷수로가 대수로 되더라도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한자끼리 합성됐지만 시옷을 받쳐 적는 경우 있죠. 어떤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착각 다 배웠죠? 착각이랄지 퇴각, 곡각, 숫자, 횟수, 셋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착간, 퇴간, 곡간, 숫자, 횟수, 셋방 이렇게 해서 우리 정리를 좀 해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뒤할 얘기죠. 네로라는 선수들이 뒤처진 이유가 있겠지 나올 때 네노라. 자, 이거 조심을 하고 있죠. 네노라. 나 이로다. 자기를 갖다 내세울 때 네노라를 써야 되느냐 하면 네로라를 써야 되느냐 할 때 여기 틀리고 네로라가 맞죠. 따라서 이 경우 맞고 했고, 다만 뒤처진에 있어서 뒤에 들 것은 뭐냐, 뒤처진 그래야 되죠. 뒤처진. 자, 이모 형태로서 뒤처진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할 것 가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좀 해둬야 되겠죠. 예컨대 우리가 처먹다가 있습니다. 처먹다가 있고 그 다음에 처먹다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제 처먹다 할 때는 치어먹다, 이때 치혀, 치어에 축약된 말이 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타동사로서 앞에 목조가 요구되죠. 따라서 그 목조로서 본다면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기름을 처먹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라 이때 처먹다는 붙여야 되는데 이때 처는 뭐다 다 같이 마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마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접두사죠. 그래서 마구 먹다, 처먹다 할 때 그래서 이때는 띄어 써야 되고 이때는 붙여 써야 된다는 사실도 하나 아울러 같이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3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잡지 3번의 맞춤법 이야기 삼촌이란 말이 있죠. 양성 음조를 표준으로 삼는 경우죠. 더 이상 뭐가 아니다? 그렇죠. 더 이상 삼촌이 아니죠. 삼촌이다. 그 다음에 부조. 부주가 아니라 부조. 그 다음에 사돈. 사돈이 아니라 사돈.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삼촌, 부조, 사돈과 관련돼서 기억을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맞네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기본형이 있어서 들르다. 자, 들르다와 뭐의 차이점을 기억해두라고겠지? 들리다. 어디에 귀전에 들리다 할 때는 들리다지만 들르다는 경유하다 이런 의미일 때는 들르다가 맞죠. 따라서 들러, 들러, 들른 후 이렇게 쓸 때 이제 우리가 보면 이거는 들르는, 들른 후 맞죠? 저녁에 갈 거예요. 아, 또 하나 들어갔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답은 몇 번이 맞냐면 3번이 맞네요. 3번은 다 맞게 처리가 됐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은 받침 음절, 받침 음절 다음에는 대체적으로 뒤에 이다라는 조사의 활용 형태로서 이에요, 이에요 간다든가 이어요가 올 수 있죠. 다음에 모음 음절, 받침 없는 모음 음절, 받침 없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같이 모음 음절과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는 요 경우는 그게 두 가지입니다. 에요, 예요가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여요가 올 수 있다. 그래서 받침 없는 모음 음절 다음에는 예요나 여요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겠다. 따라서 한 예를 보니까 이런 표현이죠. 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럴 때 집 정리될 수 있겠네요. 집, 이, 예, 요. 받침이 있을 때는 이에요가 오든가 이어요가 오죠. 근데 만약에 있다면 거가 있다. 이 거가 이제 의존명사입니다. 받침이 없죠. 그럴 때는 뭘 써야 된다. 그렇죠. 예요가 오거나 여요가 온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억을 좀 해두라고 했죠. 그러니까 맞는 표현이죠. 그 문제의 답은 몇 번이다. 3번이고요. 4번에 가스 밸브를 안 잠글 때 이때도 주의할 것이 뭡니까? 그 다음에 4번에 있어 잠그는 기본형이 잠그다죠. 그래서 이게 활용 형태니까 이 경우는 잠가가 맞죠. 자, 활을 입으라고 전혀 생각지 못했다 할 때 중요한 것도 하나 적고 갈까요? 생각지. 그러니까 잠그다 할 때 잠가라고 해야 되는데 잠그라고 해서 틀렸죠? 그러니까 4번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 다만 생각지 못하다, 생각지 못하다 할 때 원래 생각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줄임말로서 쓰이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뭐 이것들은 얘기한 적이 있죠? 무성음이 왔을 때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가운데 무성음이 왔을 때, 자, 이렇게 무성음이 오면 뒤에 그 하에서는 뭐가 줘? 하 전체가 준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울림소리, 유성음이 왔을 때, 울림소리, 유성음이 왔을 때 하는 거기서 뭐가 달해요? 모음, 아만 준다. 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 경우가 있죠. 생각하지, 생각하지 않다라고 할 때, 생각하지 않다 할 때 이때 하 다음에 뭐가 왔습니까? 지가 왔죠. 그러니까 하하, 이때는 앞에 받침이 뭐기 때문에 무성음이니까 하 전체가 준다. 그러니까 이것의 준말은 뭐가 됩니까? 그렇죠. 생각지 않다. 생각지
안타가 되는 것이고, 다음에 유성음 다음에 뭐가 왔을 때 하가 왔을 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두면 다음 같은 표현을 들어서 이해할 수 있겠죠. 간편하게가 있다. 간편하게 있다면 앞에가 무슨 받침입니까? 그렇죠. 니은 받침이 왔죠. 그럴 때는 울림소리니까 울림소리 다음에는 아가 줄어. 그래서 축약되니까 캐가 되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간편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2번의 답은 3번이 가장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띄어쓰기 문제네요. 띄어쓰기, 띄어쓰기 뭐 이거 나올 만한 것들이 나왔죠. 사실 뭐 띄어쓰기와 관련해서 1번에서 지금부터 10여 년 전을 때 1번에 10여 년 전 이때 여가 전미사거든요. 전미사 다음에 의존명사는 띕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역시도 띄죠. 10여 년 전 이렇게 해서 띄어쓰는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고요. 다음에 우리는 모임에서 정한 대로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앞에 체열이 나온 상태에서 재원이 나온 상태에서 우리가 아마 이것들에 대해 배웠을 것 같아요. 만큼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대로가 있다든가 그렇죠? 만큼대로 뿐 뭐 이런 것들이 있다든가 많이 있다든가 하면 이런 것들은 붙여 쓴다. 왜? 이것을 뭘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죠? 조사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앞에 뭐가 나올 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관용사형이 올 때 관용사형이 왔을 때 이때의 만큼대로 뿐은 뭘로 취급한다? 그렇죠. 이거는 의존명사로 취급하죠. 의존 명사로 취급하니까 띄었어야 맞겠죠. 이렇게 해서 정한 띄고 대로라고 해야 맞겠죠. 일정을 짤 수밖에 없다 할 때 짤 수밖에 없다. 이거는 수밖에. 밖에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수가 우리가 짤 수밖에 없다. 짤이라는 말이 관용사형이죠. 수가 의존 명사. 거기에 밖에라는 말이 조사로 쓰인 거죠. 그러니까 붙여 써야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가운데 볼 때 이박해. 이박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있죠. 집밖에 물른다. 집 뭐 너밖에 물르냐? 뭐 이렇게 할 때도 있죠. 너밖에 물르냐? 할 때 너밖에. 자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똑같은 영내인데 너밖에. 그 다음에 요 경우에 집 밖에 나가지 마라. 집 밖에 나가지 마라.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을 수 있겠어요. 볼 때 이 밖에라는 말이 뭐가 되겠어요? 바깥 외자니까 박이라는 다음에 조사 예가 만났다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명사입니다. 이때 박은 명사 품사 명사로 취급하는 거고 너밖에 몰라 할 때 이 밖에라는 말은 이때 밖에는 조사죠. 이때 밖에가 뿐의 의미일 때 그렇죠. 뿐의 의미일 때 오직 뭐 뿐 또는 오직의 의미일 때는 조사로서 붙여 쓰는 거다. 이 밖에 할 때 이 밖에 띈데 이때 밖에는 의존명사 취급하는 이 이외에 의존명사를 취급한다. 이렇게 해서 밖에라는 띄어쓰기 부분에 대해서도 기억해 두는 게 좋겠고요. 자, 그래서 답은 이제 1번이 맞겠고 2번은 정한 띄고 대로 3번. 3번에 보니까 요 부분에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시와 관련해서 요청시. 요청시 있는데 이때 시는 요청할 때 띄어야 됩니다. 이때 시를 우리가 의존명사로 봐서 띄어야 할 때는 어떨까? 이렇게 시가 의존명사로 볼 때. 시가 의존명사로 봤을 때 띌 때는 보면 뭐뭐 할 때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대요. 뭐뭐 할 때 이런 식으로 한번 붙여봐요. 따라서 요청할 때에 그런 의미일 때는 시가 의존명사로서 띈다라고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뭐뭐 할 때. 따라서 이런 할 때라는 말이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때는 전미사로 취급합니다. 전미사로 취급해서 붙여야 되겠죠. 따라서 평상할 때 안 되죠. 그러니까 평상시. 기준할 때 안 되죠. 그러니까 기준시. 표준할 때 말 안 되죠. 그러니까 표준시. 이런 식으로 해서 시를 전미상태로 붙여야 된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뭐뭐 할 때라는 의미일 때 당연히 띄어야 되겠죠. 식사시. 회의할 때 회의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띄어써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야 되겠고요. 재조정하다라고 할 때 이 부분도 역시 우리가 하나의 단어로 취급하죠. 재조정을 하다. 물론 조사하더라도 띄어야 되겠지만 이 경우가 하나의 용언처럼 쓰여서 한 단어처럼 파생된 말이기 때문에 붙여 써야 된다.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자, 4번에 그것을 감당할 만한 할 때 앞에 관용사에 나왔으니까 띄어야 되겠죠. 능력뿐 아니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체연 다음에 뿐 아니라 할 때는 조사로서 붙였습니다. 뿐 아니라 또는 이 경우에 조사가 연속적으로 나와서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하기도 하죠. 일단은 다 붙였습니다. 그러나 앞에 뭐가 왔을 때 그렇죠. 관용사형이 왔을 때
관영 사형이 왔을 때는 뿐 아니라나 또는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할 때 띄어 써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저라는 표현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마저가 이제 조사로서 쓸 때 앞에 이제 체연이 나왔을 때 마저가 나오죠. 마저. 이때는 조사입니다. 보조사로서 붙여 써야 된다. 그래서 추징력 마저 없는 사람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마저가 이때는 조사로 쓰인 거죠. 보조사. 근데 마저가 부사로 쓰일 때도 있죠. 조심을 하겠습니다. 마저 내가 먹어라. 마저 내가 먹어라. 또는 내가 마저 먹어라 할 때는 마지막까지 먹어라 있죠. 마저. 그러니까 이때는 부사로서 띄었어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1번 정리가 됐죠. 자, 4번입니다. 뭐 4번은 이제 고쳐쓰기 문제 아니겠어요? 뭐 전형적으로 잘 나오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4번에 있어서 이제 우리 고쳐쓰기 문제인데 이런 건 여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고쳐쓰기 문제 잘 나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고쳐쓰기에 있어서의 그 소위 단락 구성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단락의 구성 원리. 단락의 구성 원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수즉. 예, 잘하고 있군요.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완결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관성이 있습니다. 자, 중심 문장에 대해서 뒷받침 문장이 하나의 주제로 통일될 때 무슨 성이라고 그래? 통일성이라고 하죠. 자,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중심 문장에 대해서 뒷받침 문장이 다 갖춰졌을 때 완결성,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결국 우리 긴밀하게 문장과 문장 연결되어 있거나 결국 우리가 논리적이면 일관성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고쳐쓰기 문제는 이와 같이 단락의 구성 원리를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뭐와 관련해서 그렇죠. 맞춤법과 관련해서 어문 규정, 이런 어문 규정을 적용하는 것들 많이 나오죠. 자, 특별히 그 일관성의 문제 속에서 잘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뭐냐? 접속어 문제. 이런 것도 잘 나오죠? 자, 주제에 어긋나는 내용을 찾아낼 때 통일성의 유배, 그렇죠? 또는 데이터적으로 우리가 좀 더 보충해줄 내용이 있을 때 첨가 내용의 완결성의 문제. 그 다음에 접속어를 갖다 포함해서 긴밀하지 못한 문장을 걸러내는 문제. 그 다음에 맞춤법과 연결지는 문제. 이것이 이제 고쳐쓰기인데, 대체로 보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 대체적으로 답지를 적용하면 되래요. 답지를 갖다가 거기 본문 내용에 적용해서 하게 되면 좀 쉬워지는데, 일단 이번에 보니까 틀렸죠. 접속어 나왔습니다. 일단 접속어 나오면 접속어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결국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창의적 사고는 기존의 사고 방식을 돌파하는 데서, 즉 탈피하는 데서 출발한다. 벗어나는 데서 출발한다. 기본적으로 기존의 이론과 법칙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자신만의 독창적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창의적 사고가 단순히 개인의 독특함에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뒤에 부분에 있어서는 창의적 사고에 대해서 부연한 것이기 때문에 앞에 내용에 대해서 역적 관계, 즉 다시 말해서 부연이라기보다는 독창적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이러한 창의적 사고 단순히 개인의 독특함에서만 비롯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앞과 뒤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역접적 관계네요. 역접적 관계로서 보기 때문에 단순한 첨가적 관계로서 제시됐다면 틀리게 되겠군요. 자, 4번 다시 해봅니다. 창의적 사고는 기존의 사고 방식을 돌파하는 데, 즉 탈피하는 데서 출발한다. 기본적으로 기존의 이론과 법칙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자신만의 독창적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자신의 독창적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뒤에서는 단순히 개인의 독특함에서만 비롯된 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서로 반대잖아요. 그렇죠? 역접관계. 역접관계로서의 접속어는 그러나, 하지만 이런 접속어 맞죠. 그런데 또한이라는 접속어는 오히려 고쳐서 잘못된 거죠. 나머지는 맞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4번의 답은 몇 번 다 같이 2번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3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이라고 했죠. 밑줄짝. 자, 답지 3번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어와 서술어 간의 호응입니다.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한다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한다는 것이다. 는 것이다 라고 호응이 돼야 되죠. 따라서 주어와 서술어 간의 호응이 맞지 않았던 것 같고요. 다음 4번에 있어서 주장을 포괄하지 못함으로 환경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고쳐서 대야겠다. 그래서 자신의 창의적 개발을 위해 주변의 사물을 비판적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라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전체적인 보면 여기에서는 환경의 문제 또는 교육의 문제, 앞서 사회문화적 환경과 적절한 교육을 통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을 본다면
결국 4번은 옳게 고친 경우가 되겠죠. 4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5번입니다. 다음 단어의 밑줄친 부분이 이 음이 다른 것은 뭐냐 할 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자, 음, 도금일계 뭐 최근에 와서 도금일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자 이번에 지방직에서는 언급이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안일불자, 입구자 쓰는 거죠. 그래서 간략하게 우리가 할 텐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안일불자, 안일비자 두 가지입니다. 불어도 익히고 비로도 읽는다. 이거 두 가지 사실이 있다는 것도 알아보자. 보통은 다 거의 불어 읽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비운을 갖다가 우리가 있죠. 비운 할 때 비운은 비를 읽지 부운이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막혀서 어려운 처지에 이를 때 우리가 비운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그때는 대체적으로 불어 읽지 않고 비로 읽는다. 그래서 1번은 부인, 2번 부정, 3번 부결. 수업 시간에 말하는 강조했던 내용인데 시험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자, 6번입니다. 밑줄친 부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5번 같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들 갖고 있는 뭐 교재도 있습니다만은 하나의 한자가 두 가지 이상의 의미의 뜻으로 읽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좀 공부해 두는 게 좋겠다는 것이고 6번에 있어서 보게 되면 밑줄친 부분이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그랬죠? 자, 6번입니다. 보니까 첫 번째, 생각은 큰 그릇이고 말은 생각 속에 들어가는 작은 그릇이다. 그럴 때 결국 사고가 무엇보다 말보다 크다는 얘기죠. 이것을 우리가 보면 언어와 사고와의 관계를 갖다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어와 사고와의 관계를 갖다 얘기했다. 이거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언어 우위론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사고 우위론이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언어 우위론, 사고 우위론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언어 우위론이라는 것은 언어가 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고 사고 위로는 언어가 없어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이 또 다른 말로 바꾼다면 언어로서 사고를 다 표현할 수 없다는 얘기죠. 언어 위로는 언어로서 생각을 다 포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언어 위로라는 것은 결국 말이 언어가 더 크다는 얘기죠. 반대로 사고 위로는 사고가 말보다 크다는 얘기죠. 자, 이런 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한번 찾아야 되겠죠. 일본 같은 경우는 언어 우위론적 입장이죠. 사과는 언제부터 사과라 부르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사과라고 하는 언어에 의해서 지배당해서 우리는 그 대상을 사과라고 인식하죠. 언어 우위론이죠. 2번, 동일한 사물을 두고 영국에서는 tree, 한국에서는 나무라고 한다. 물론 언어의 자의성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데 언어의 자의성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언중들이 그것을 우리는 나무라고 했고 대체로 미국 영어권에서는 tree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말하게 되죠. 언어의 지배를 다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언어 우위론적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3번, 이 소설은 정말 감동적이야. 내가 받은 감동은 말로 설명해야 되죠. 아, 그렇죠. 감동이라는 것, 생각이라는 것, 느낌이라는 것, 이것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니까 답은이 사고가 말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시간의 흐름은 초분 시간 단위로 나누어 사용해서 인간의 사회적 약속이야. 이런 언어의 사회성 문제도 역시 우리는 그 언어의 지배를 당하는 거죠. 막 그런 점에서 언어 우위론적 입장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3번. 이 언어와 사고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실제 이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다면 다음 중에서 언어 우위론을 찾아라 또는 사고 우위론을 찾아라 이렇게 했다면 좀 더 문제가 좀 어려워졌을 텐데 이거는 그와 관련해서 그런 개념을 물어드려도 풀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7번에 있어서 토의라는 거죠. 토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 개념만 알고 있었다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처리될 수 있었던 문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다지 뭐 이렇게 이 문제는 난도가 높지는 못했던 그런 유형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7번에 있어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토의라는 것과 그다음에 토론에 있어서의 그런 차이점을 알고 있었다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죠. 토의라는 것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일정한 기출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의논하는 걸 토의라고 하죠. 토론이라는 것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이 토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있어서의 결국 중요한 것은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죠.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이 모인다. 자, 그러면서 이거는 최선의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있다. 최선의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있다. 반면에 토론이라는 것은 찬반 의견 대립자. 찬반 의견 대립자. 자, 찬반 의견 대립자가 있으면서 이거는 설득하는 데 목표가 있다. 설득하는. 이렇게 해서 이제 토의와 토론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겠다. 그때 그 토의의 가장 대표적인 종류가 뭐 심포지엄이랄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포지엄이랄지 그 다음에
대표들이 만나서 얘기하는 패널이랄지, 그 다음에 공공의 문제를 다루는 포럼이랄지, 그 다음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원탁 토의랄지,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출제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문 가운데 심포지엄이나 패널을 제시해놨죠. 심포지엄은 전문가들에게 어떤 주제를 주어주고 원고를 준비해서 강연하듯이 하는 것이 이제 심포지엄이다. 그렇기 때문에 심포지엄의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서로 토의자들끼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죠. 반면에 패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시사 문제에 대해서 관계된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눈 거죠. 그래서 일명 뭐 대표 토의다, 배심 토의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배심 토의라고 하는 것은 주로 그래도 서로 토의 참가자들끼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다 라고 하는 점에서는 약간의 심포지엄과 패널의 방식이 좀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 심포지엄이나 패널이 자기의 주장을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진행되는 어떤 과정은 상당 부분 토론에 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의의 종류로 넣어주는 이유는 이들이 자기의 의견을,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최선의 해결책을 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토의의 목적에 부합되기 때문에 심포지엄이나 패널 역시 다 토의의 한 종류로 넣어준다. 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그런 지문 속에 보면 토의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었던 문제. 4번에 보게 되면 색강 살리기에 대한 찬반 입장을 나눈다. 아니죠. 토의라고 하는 것은 찬반 입장을 나누는 게 아니죠.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 색강을 살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아마 글을 갖다 읽었던 사람들이라면 쉽게 맞출 수 있던 문제가 아닌 생각하고요. 8번에 유미주계열의 작품으로서 이제 김동일의 작품이 있죠. 유미주계열의 가장 대표적인 김동일의 작품에는 광염 소나타랄지 광화사 같은 미친 화가의 이야기, 미친 음악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걸 볼 때 감정이 제뿐이다, 뭔가 감정을 표현하려고 했지만 그 감정이 제뿐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죽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감정이 제대로 표현되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의미를, 혹시 함축적 의미를 몰랐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지문 속의 답들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기괴한 감금당한 감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감정이 결국 완전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어떤 의미로서의 앞으로의 그런 감정의 죄가 쓰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쉽게 4번이 가장 옳은 정답이었음을 알 수 있는 거고, 9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박태원의 천면풍경, 이것도 역시 소설을 갖다가 제시하고 있는데 인물들이 나오고 인물 두 사람의 동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는 소년이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답은 2번, 한 사람이 대화를 주도하면서 상대방의 관심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때 한 사람은 소년이 되겠죠. 자, 이거에 대해서 크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소설이 나왔는데 소설의 어떤 이론적 접근, 예컨대 뭐 인물 제시 방법이랄지 시점과 관련된 그런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것은 하나의 자료가 주어지고 그 자료 속에서 답을 그대로 끄집어낼 수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일단 소설 파트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일단 어휘 문제랄지 그 다음에 이런 시점과 인물 제시 방법이 포함된 표현상의 특징, 서술상의 특징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또한 인물이 주어지고 그 인물의 심리를 파악하는 문제, 다처럼 이제 독해 문제죠.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 광염소 너타나 천면풍경 소설로서 제시됐지만 일단 읽기 자료, 비문학에 있어서 읽기 자료 정도에 서 크게 지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0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건 마치 내가 책을 갖다 읽었었는데 그 뭐 교실의 어떤 혁명, 교수법의 어떤 혁명이라는 글에서 내가 본 것 같은데 그것이 시험 문제 출제됐더라고요. 어느 심리학 교수, 근데 인류학 교수가 있어요. 인류학 교수가 너무나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루하고 학생들이 경청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심리 테스트를 하는 내용이었고 그 학생들에게 부탁을 했죠. 호응을 해줘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반응되는지. 그래서 계속해서 했더니 천장만 바라보고 수업을 했던 선생님이, 교수님이 결국 학생들의 눈을 보면서 강의를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학생들에게 질문도 던지더라. 바로 이게 뭐였어요? 서로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학교 교실의 어떤 형태, 교수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 간의 교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거기에서 공감 듣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10번의 답은 4번 정도입니다. 11번입니다. 다음에 제시된 의미와 가장 가까운 속담. 자, 속담 문제가 오랜만에 나왔죠. 비슷한 그런 단어들과 들어가 있는
그런 속담 관련돼서 그 뜻을 가져봐 우리 구별할 줄 아는가의 문제죠. 가난한 사람이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기 싫어서 허세를 부린다. 자, 일단 뭘까요? 자, 가난한 집, 저 신주 금뜻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집에서는 사람 산도 배를 굽는 형편이므로 아주 신주까지도 제3수를 제대로 받아 먹지 못하게 된다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줄곧 굶기만 하고 사는 사람을 얘기할 때 가난한 집 신주금도 난다. 가난한 집에 자식 많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자식이 많다는 뜻입니다. 아무래도 그 놀부보다는 흥부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죠. 그래서 이래저래 부담이 되는 일이 많을 때 결국 가난한 집에 자식 맞는다라는 말로 비유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가난할수록 기와 집짓는다 이거죠. 괜히 허세 부리는 거죠. 답은 3번이 가장 옳은 정답이고 이와 관련돼서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그렇죠. 냉수 먹고 이쑤시개 이것도 역시 우리가 소위 보면 허세와 관련됐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도 단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기도 힘든데 자꾸 힘든 일이 닥쳐올 때 이와 같은 속담을 쓰죠. 자, 뭐 이거는 그렇게 뭐 어렵진 않았죠. 12번입니다. 미철친 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그렇죠. 이 경우가 한자는 아니지만 한자 단어 어휘를 제시하고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문제죠. 스스로 잘한다 자생 맞지 않습니까? 2번 같은 경우가 계제라는 말이 요게 이제 우리가 중요했던 단어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계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로서 많이 쓰이죠. 사다리란 뜻으로서 어떤 그 순서나 어떤 단계를 얘기할 때의 계제라고 하는 것은 이 계제를 써야 되죠. 이 계제, 그 계제가 아니다. 그럴 단계가 아니다. 그럴 계제가 아니다. 그래서 계제와 관련돼서 우리가 얘기했을 때 단계 계자에다가 우리가 사다리 제자를 쓰게 되죠. 사다리 제자. 그래서 계제. 그런 단계가 아니다. 라고 할 때 그런 절차. 이래 어떤 순서나 절차를 나타낼 때 계제를 쓰게 되죠. 따라서 2번이 틀렸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꼭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 한번 찾아보고요. 3번에 있어서 성패나 뭐 유례 정도는 그대로 사용되는 거죠. 따라서 그런 계제가 있다 할 때 그 계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3번입니다. 명사의 개수, 품사의 구별의 문제 가운데 단일 품사를 제시하고 개수를 갖다가 나오는 유형의 문제네요. 그렇죠? 자, 그럴 때 13번에 있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뭘까요? 1번에 있어서 명사 숫자를 찾는 문제니까 타율 명사죠. 자, 2번에 있어 보면 관한한 할 때 주시하면 이 한 관한할 때 한은 의존명사로서의 한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또 작년에 시험 문제 출제됐습니다만은 가능한 가라 할 때 이것을 생략하면 안 되죠. 가능한이라는 말이 관형이기 때문에 바로 뒤에 용언이면 안 되거든요. 관형은 항상 명사를 꿉니다. 그러니까 한이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만약에 이것을 생략한 채 가능한 빨리 가라 이렇게 문장 나오면 틀린 문장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한이 의존명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독보적인. 자, 적과 관련된 말이죠. 독보적이다. 자, 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갔을 때 그렇죠. 조사가 들어가면 적과 결합된 말이 조사가 들어가면 이때 조사로서 이다가 있다든가 의로가 있다든가 인 같은 조사가 들어가면 이때의 독보적은 명사로 취급하죠. 명사를 찾는 문제니까 타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능한 할 때 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독보적 이것 다 명사죠. 하나 더 추가한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록이란 말이 있겠네. 기록 다음에 조사가 들어갔으니까 이 기록도 역시 명사. 그러므로 1번은 명사가 4개 된다는 얘기네요. 그거 좀 잘 기억해둬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은 적과 결부돼서 얘기했을 때 이 앞에 우리가 뭐가 들어가면 적 앞에 이제 물론 한자가 있겠죠. 적 다음에 여기 뒤에 따봅시다. 적 다음에 뭐가 오면 뒤에 명사가 온다든가 아니면 조사가 온다든가 아니면 용언이 왔을 때 이때 적이 앞에 있어서 품사 적과 결합된 품사는 이때는 관형사로 취급하죠. 관형사로 취급하고 이때 적 다음에 조사가 오게 되면 뭘로 취급합니까? 그렇죠. 명사로 취급하죠. 그 다음에 용언이 오면 부사로 취급한다. 그래서 그와 같은 형태로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또 하나가 비교적 쉽다. 그 다음에 가급적 해라. 할 때 각각 비교적과 가급적은 부사로 취급된다겠죠. 그렇게 해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명사는 몇 개일까?
자, 2번에서 명사 보게 되면 우리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겠죠. 자, 상자에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다 할 때 이때 상자가 들어가 있네요. 상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것 할 때 겉 의존 명사 들어가 있네요. 자, 정돈되다는 정돈이란 말이 명사지만은 되다라는 전미사를 통해서 파생됐기 때문에 일단 명사가 아니죠. 3번 같은 경우 친구 예열 때 왜 의존 명사로서 왜 들어가 있죠. 다른 사람에게 친구 예니까 친구도 들어가겠네. 친구 그 다음에 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갈 때 사람 들어가 있네요. 사람 그 밖에 없네. 왜 세 개죠. 2번은 두 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저 모퉁이 할 때 모퉁이 이것도 역시 명사가 되죠. 그 다음에 얼굴 명사인데 그 다음에 하얀 이 할 때 이 명사. 자, 세 개네요. 자, 그렇다면 1번만 네 개고 나머지는 둘, 셋, 셋이니까 결국 가장 명사가 많은 걸 찾는 문제니까 1번이 답이겠죠. 자, 14번입니다. 자, 밑줄친 부분에 한자가 오른 것은 뭐냐 그랬을 때 귀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귀정. 자, 이때 귀정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맞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술지의 규정에 따라서 어떤 규칙으로 정한 거니까 이때 규정이라고 할 때는 뭘 써야 되겠어요? 규칙으로 정한 거니까 규정해서 정할 정자를 써야 맞겠고요. 문법 구조를 갖다가 잘 이해한다 할 때 이 문법 구조, 이때 구조는 우리가 구한다 119 구조도 할 때 구조고요. 문법 구조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그 내용을 써야 되겠죠. 문법과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는 이 구조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틀렸죠? 따라서 동음 이어의 한자에 대해서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 3번에 충분히 맞죠? 4번에 현상과 관련해서 이 현상은 뭘 돈을 건다 에? 그럴 때 쓰는 현상 걸현자 써가지고 에? 걸현자가 쓰여가지고 이때 이 저자가 이제 고을현자인데 여기다 마음심을 쓰게 되면 매달현 걸현자입니다. 그래서 현상금을 걸다 현상금을 걸다는 이 현상을 쓰는 거죠. 자, 자연현상 할 때는 이걸 쓰죠. 자연현상 할 때 이걸 쓰죠. 근데 여기서는 이 현상이 들어가야 맞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진현상이라고 할 때는 현상이죠. 사진현상이라고 할 때는 이 현상을 써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문제에 있어서 답은 몇 번? 3번이 가장 옳습니다. 만약에 현재 상황이다. 현재 상황일 때는 상황상자를 써가지고 현재 상황이다 할 때는 현상. 그래서 이것은 현상 유지 할 때 쓰는 말이고 이때의 현상은 사진 현상 할 때 쓰는 것이고 이때의 현상은 자연 현상 할 때 쓰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대체적인 현상범 할 때도 이 현상을 갖다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15번입니다. 한자 성어 문제죠. 미졸칠 한자 성어의 쓰임이 적절치 않은 것은 뭐냐 할 때 말이 너무 번들어해 믿업지 않는 자들이 대부분 구밀벗검. 구밀벗검이라는 것은 입에는 꿀이 있고 발에는 칼을 갖다 품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구밀벗검이니까 맞는 말이 될 거고요. 그는 싸움다운 전제도 못하고 일패도지 하는 것은 완전히 실패하고 완전히 전한 것을 일패도지라고 하니까 맞는 말이 되겠죠. 그에게 마땅히 대응했어야 하는데 그대는 어찌하여 수서 양단하다가 그러니까 쥐가 이렇게 쥐가 머리를 내밀고 이쪽 저쪽 바라본다는 뜻이거든요. 상당히 우유부단하거나 대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결국 머뭇거리면서 진퇴의 여부를 갖다 결정하지 못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수서 양단이다. 요새 신입생들의 선배에게 예의를 차릴 줄 모르는 거 보면 참 후생가이다. 후생가라는 것은 뒤에 난 자를 후히 두려워하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청출 어람과 같이 쓸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틀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6번 문제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거죠. 토론자들의 주장을 가장 적절하게 분석한 것은 여기 내용을 보니까 요즘에 그 보이스피싱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피해액이 많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당국이 은행에도 일부 보상 책임을 지겠다는 방안도 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보이스피싱의 그런 폐해성을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두 전문가에게 물어봤던 거죠. 그래서 영수의 입장에서는 개인에게 그런 문제를 갖다 물어서는 안 된다. 은행의 입장에서도 그냥 안 탈 것뿐이다. 그래서 은행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말에서는 한 걸음 물러났죠. 민수는 뭡니까? 민수는 소비자들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리에 따라서 부정했으니까 개인에게 뭔가 뭐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입장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면에서 자, 그러나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갖다가 온전히 개인의 부조력으로
또 볼 수는 없다고 하면서 정부에게 있어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1번이 답이죠. 그래서 민수 입장에서는 보위생 폐쇄에 대해서 개인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그렇다고 개인에게 완전히 문제를 물을 수는 없다. 정부가 이와 같은 근본적인 책임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내용적 이해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2번 같은 경우 영수와 민수는 보위생 폐쇄 확신화, 확산에 대해서 1차 책임이 은행과 정부에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물론 일견 은행과 있어서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은행에 있어서 물을 수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내용 예컨대 민수의 입장에서는 정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있겠지만 그러나 영수 입장에서 은행에 책임이 있다고 완전히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면 영수와 민수는 보위생 피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노력한다고 이런 내용이 없죠. 4번에 영수는 보이스피스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역할을 민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자,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기는 있지만 은행의 역할을 강조한 부분은 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답은 1번이 가장 옳은 정답입니다. 17번은 간단한 내용이었죠.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결국 서양이든 동양이든 위험 속에서의 기회를 잡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문제의 답은 2번이 가장 옳은 정답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둘 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부 다 위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었죠. 자, 18번 같은 경우가 단군 신화를 제시했지만 신화에 대한 어떤 성격 묻는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지문 중심의 읽기 문제였다. 그런 점에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주몽과 대손은 서로 대립관계에 있었는데 결국 여기에서 같이 뭐 모의했다는 말을 틀렸죠. 그래서 답은 3번. 워낙 문제가 쉬웠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미철주 부분과 가장 유사한 속성을 지닌 현대인의 삶의 태도는 뭐냐. 자,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로부터 도피하려는 경향. 그중 하나가 복종을 전제로 한 권위주의적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해서 어떤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인간의 모습인데 이런 것들을 탈피해서 결국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 권위에 신문의 권위에 방송의 권위에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태도와 관련된 걸 찾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문제의 답은 쉽게 3번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뭐 이런 질문 문제는 너무나 쉬웠기 때문에 그다지 아마 우리 학생들 어렵지 않게 충분히 풀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25번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 그랬을 때 첫 번째 이제 이 글에 있어서의 어떤 서술상의 특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문자답의 형식을 사용해 독자 흥미를 유발하고 했다. 있죠? 중간중간에 어찌하여 이런 차별이 생긴 것일까? 그렇다면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해서 묻고 그에 따라서 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1번 맞습니다. 자, 난해한 용어의 정의를 제시하여 독자 이를 듣고 있다 할 때 첫 문장을 보게 되면 이런 대부분 이런 글들은 처음에 어떤 대상을 갖다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난해한 용어에 대해 설명이 따라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분명히 1, 2번이었으면 알 수 있는 것이고 자신과 다른 견해를 일부 인정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그거 있잖아요. 그런데 중간 저 앞에 부분 보게 되면 이런 부분 나오죠. 일견 수긍하는 점도 있지만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 걸 봐서는 3번 있고요. 다른 현상과의 비교를 통해 특정 현상에 담긴 의미를 밝히라고 했다. 자, 있죠. 보건당국에서는 국민 건강을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관련과의 투쟁을 선포했다. 그 이하의 글을 보면 분명히 4번의 내용이 들어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 그 정보학위 문제, 물론 공무원 시험에서 꼭꼭 나오는 게 정보학위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보학위 문제가 결국 공무원 우리가 저희 공무원 시험에서는 상당 부분 많이 나온다는 점이죠. 읽고 답하는 거.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그 문서가 왔을 때 그것을 읽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독해력이 있는가를 아마 테스트하는 문제가 결국 공무원 시험에서 자주 나온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어때요 여러분들 해설 약한 우리가 또 한 여러 시간 우리가 저희 그 많은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해설 강의를 했는데요. 물론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따져서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뭐 이런 점만 이렇게만 보더라도 충분히 이해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항상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시험 문제 출제되는가를 알고 우리가 시험을 준비한다면 뭐 시행착오를 크게 겪지 않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합격의 장으로 나가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기출문제를 통해서 만나보는 친구들에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또 혹시라도 처음에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이 있다면 이런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듣고 아 이렇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런 것들을 좀 흐름을 알고 또 이렇게 본 수업을 다 듣는다면 좀 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또 학습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또 준비 또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또 수업을 통해서 만날 것들은 또 현장에서나 또 동영상을 통해서 다시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